어젯밤부터 경남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각종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함양군 지곡면 일대에서 수로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 중한 명은 실종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한 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이들이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합천군 용주면 일대에선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구조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